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목요일은 미선이를 만나는 날, 일명 미선이 데이.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죠. 미선이를 찾아서 오늘도 역시나 홍아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 많은 언니, 아름답고 착한 언니, 홍언니, 홍아영 리포터 등장했습니다. 아, 목요일마다 이제 홍언니가 올 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기억해주고 계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54번째 미선이 어떤 분을 모셔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목소리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복현동의 승빈교회 권사 김선화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저기 어린이 시설도 좀 다니고 예수병원에도 더러 전도하러 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나오는 과정에서 그걸 중단하고 못하게 되니까 CBS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뭐 작은 거지만 아름다운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제 대신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시니까 또 그 큰 일에 제가 한 장의 벽돌이라도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대구 CBS와 함께 해주시는 54번째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 성빈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선화 권사님입니다. 한 장의 벽돌이라고 하셨는데 벽돌은 아니고요. 하나의 기둥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요. 목소리 너무 예쁘셔서 뭐 다른 일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네. 저보다 저 먼저 방송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 지역에서 방송 리포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세요. 경력이 있으시죠. 아영 씨 한참 선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선배님이라고 딱 듣자마자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아, 약간 인터뷰할 때 긴장 좀 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네. 네, 우리 김선아 권사님 언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는 초등학생 때라고 하셨어요. 그 오래된 기억 중 하나가 탄일 종이 땡땡땡 이걸 교회에서 불렀던 거라고 하고요. 네.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랑 사실 좀 잠깐 떨어져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장로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만난 교회는 즐거움 그 자체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더더더 깊어졌습니다. 다시 찾았을 때 그때 계기 자체가 복음을 알고 간 게 아니고 그냥 갔었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자마자 뭐 이제 자매가 오니까 찬양대로 오라, 뭐 교사해라 이러니까 그거 하느라 또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신앙이 들어가고 깊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5년? 네,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매달릴 수 있는 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절대자한테 매달리게 되니까 그걸 통해서 많이 됐고, 결혼 자체도 뭐 기독교 집안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그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교회에 다시 다닐 수 있게 이끌어주신 장로님께 지금도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전해 들었고요. 레인보우를 통해서 또 반겨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 교회를 다시 찾았을 때 젊은 여성분, 이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오면 찬양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또 방송 관련 일을 하셨고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 있잖아요. 네네. 광고 시간에 또 목소리로 그 달란트로 봉사를 해보는 건 어떠냐, 정말 다양한 스카우트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또 근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또 뭐랄까요, 교회가 좀 가족처럼 느껴지고 끈끈해지죠. 우리 집처럼 느껴지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신앙이 날로날로 깊어지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느끼는 때가 점점 많아졌다고요. 맞습니다. 그 주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때도 참 많았다고 하고요. 간절한 기도에는 늘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던 덕분이다 라고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때를 정말 첫 번째로 손꼽는다면 네. 바로 출산 후였다고 합니다. 출산하고 나서 소변이 안 나와서 병원에서 큰 종합병원으로 후송을 해라 할 정도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시어머니 믿음이 있었지만 집에 와야 낫는다 이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집을 따뜻하게 갖고 거기서 있어야지 뭐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셨는지, 뭐 무조건 집으로 데려오라 이래서 갖고 이제 집에 갔거든요. 근데 그 소변 안 나오는 게 집에 온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곧 터져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장실에서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 콧물 다 쏟아냈는데, 기도는 얼마 정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20분인지 30분인지 하여튼 온갖 그걸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소변이 뚫렸거든요. 아, 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의식주,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 여성이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한 후에는 이게 좀 힘들어질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몸에 변화가 많으니까 뭐 고민이나 걱정 같은 게 참 많은데 이렇게 큰일 겪으면서 진짜 고생 많으셨구나.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참 극복하셨다고 하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참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믿음이 굳건하고 강건할수록 이렇게 딱 말씀 외에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며느리인 우리 권사님께서도 또 그 믿음으로 따라서 오셨고 네, 아, 덕분에 이렇게 또 아주 첫째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큰일 나는 줄 알았던 때 이때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팔공산에 간 적이 있는데 발이 너무 미끄러워서 아차하는 순간에 폭포 주변에 떨어졌거든요. 정말 권사님도 그 순간에 아, 나 이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 아, 죽는 이어질 거 아닌가? 수 있을까? 정말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팔공산에 그 가면 치산폭포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 떨어졌는데 젖은 바디에 바위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라 그러는데 모르고 짖는 순간에 이게 미끄럼을 탔거든요. 내려오는 길에 그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를 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순간적으로 그 생각했는데 청룡 열차를 탄 것처럼 빨리 내려오는 바람에 뭐 그 나무도 못 잡고 찰나의 순간에 제가 아 하나님 저 이제 진짜 가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 비웠던 것 같아요. 뭐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그런지 폭포 바로 전 입구고 바위 틈 사이에 콕 끊겼거든요. 사람들이 다 죽었으리라 아니면 중상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약간의 상처만 입고 온전히 살았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많이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실하게 하나님 찾았죠. 그 찾을 때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평생 잘 믿고 싶습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해서 저도 한동안 말을 못 이었는데요. 네. 모두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긁힌 듯한 그런 상처만 입고 어디 한 곳 부러진 곳도 없었다고 해요. 아,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김사나 권사님은 누군가는 이걸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권사님은 이 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정말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4번째 미선이 성빈교회 섬기고 계신 김선화 권사님의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선화 권사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여쭤봤을 때 내가 이제 뭘 만들어 보겠다라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살아가는 동안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조화. 네, 아름다운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신앙에도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다 그러나 절실하게 떡을 때도 있고 지금은 조금 평온하다 그래야 될까 하여튼 좀 그런 때거든요. 그저 이제 가정을 잘 이렇게 평온하게 건강하게 지켰으면 좋겠고 뭐 내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이웃이나 뭐 만나는 사람한테 약간의 예수 냄새라 그럴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거나 뭐 그리스도 편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큰 꿈이죠. 네, 아, 신앙에도 굴곡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네, 신앙에도 굴곡이 없으면 좋겠어요. 없는 분들도 계시대요. 계속해서. 아, 그럼요. 그 엄청난 은사고 엄청난 은혜인데 네. 특히 젊었을 때. 네. 젊었을 때는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뜨거워졌다가 네. 정말 싸늘하게 식었다가 이런 순간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걸 다 넘어서고 은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그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샘솟는 김선화 권사님. 이때 이 찬양 어떤 걸 골라주셨을까요? 평소에는 설교보다 찬양의 은혜를 받는 때가 많다 보니 네? 이때 이 찬양 후보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곡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건 이거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하는 거 있죠. 그 찬양이 좋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대신 죽으셨다는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것이 가슴 절절히 깨달아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십자가 그 사랑 그 찬양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치유도 되고 이래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곡을 좋아했어요. 네,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신청을 해주셨는데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나요. 아, 몇 개 더 신청하고 싶은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니까 네. 뭘 골라야 되지 하다가 하나 고르신 게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네, 정말 고심 끝에 골라주셨고요. 레인보우를 보니까 그 송정숙님이 3박자가 짝짝짝 맞았네요 하면서 803 폭포에서 떨어지셨지만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으셔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주님의 은혜이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안영국님은 김선화 권사님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아, 삼행시 오랜만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오늘 김, 좀. 네, 김. 김선화 권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선. 선과 악은 서로 공존할 수 없죠. 화. 화평과 화합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세요. 와. 고맙습니다. 뭐 거의 이 엄청난 작품을 하나 적어주셨네요. 네, 제가 그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국님께 삼행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청해주신 곡 십자가 그 사랑 김소영과 김지윤의 목소리로 띄울게요. 이 찬양 들으면서 홍아영 리포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